네,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429페이지 근저당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이라는 게 뭘까요? 일반 저당권은 처음부터 채무가 확정돼서 출발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설정했다가 확정됐으니까 그 중간에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변제기 때뭐 어때요? 변제기 때 뭐를 갚으면 채무를 뭐 하면 변제하면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죠. 이 등기 저당권을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 한다?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한다? 부종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부종성을 얘기합니다. 채무가 변제되면 자동 나가는 게 뭔다? 부종성.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일반 저당권인데 근저당은 처음부터 채무 확정된 게 아니고 외상 줄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네? 너 신용이 좋으니까 내가 10억 정도 외상 줄수 있다. 그래서 채무보다 최고의 채권 최고의 자 최대 최고액 정해놓고 담보를 갖고 와라. 그래서 붙이는 게 뭐다?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도매상 본사에서 물건 올 때마다 현찰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너는 그동안 거래 실적을 보니까 신용이 좋다. 그래서는 10억 정도 외상 줄수 있다. 그래서 담보를 갖고 와라. 10억에 해당하는 담보를 갖고 와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등기부에 적어놓은 것이 뭐다? 근저당. 그렇고 이제 출발해서 이게 채무가 증감 변동한다는 겁니다. 뭐가 변동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물건이 들어왔어요. 10억까지 준다는데 처음에 물건이 5억이 들어왔어요. 5억에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저당권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돈을 좀 갚았어요. 그래서 3억 정도 됐어요. 얼마? 그래서 저당권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너무 장사 잘 돼가지고 돈다 갚아버렸어. 그럼 제로야. 0원이야. 그죠?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채무가 뭐였는데? 채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야? 저당권이 그대로 뭐에 살아?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이 죽지 않고 저당권이 그대로 뭐예요? 존속한단 말이에요, 이게. 채무가 뭐였으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맞잖아요. 아까 여기 뭐가 변제되면 채무가 뭐가 되면 변제되면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채무가 뭐가 돼도 그러니까 채무가 뭐가 돼도 이 채무가 제로가 돼도 그죠? 제로가 돼도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또 돈이 또 올라갑니다. 다시 또 뭐야? 2억이 다시 물건 들어왔어요. 그죠? 저당권 그대로 있는 거죠? 또 올라가서 7억이 됐어요. 저당권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야? 해보니까 다시 돈이 5억 정도 되고 저당권 살아있고 이렇게 계속 뭐 하다가 증감 변동하는 또 다시 채무가 뭐였어요? 채무가 소멸했어요. 아, 그래서 저당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 한번 결산해야 될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결산해 보자 해서 결산기 이게 다 두들겨 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이 떨어졌어요. 그럼 채무가 뭐가 된 거야? 이제 확정된 거야. 뭐 됐다고요? 확정된 거예요.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근저 당에서 이 근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바뀌었으면 이제 그 다음 코스가 뭘까요? 그 다음 코스. 그 다음 코스 채무가 뭐 하면 소멸하면 저당권은 X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이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이 존속이 아니죠? 소멸하는 거네. 그죠? 아까 여긴 채무가 뭐 해도 소멸해도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 존속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긴 채무가 뭐 하면
저당권이 비로소 뭐 하는 같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소멸. 그죠? 그러면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부정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부정성을 뭐 하지 않는다? 채무가 확정된 다음에 채무가 소멸되게 되면 그때 저당권 자동 소멸 비로소 부정성이 뭐가 된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은 근저당으로 갔다가 근이 떨어지면서 채무가 확정되면서 부정성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357조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최고액이라고 됐죠?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자항 내에 부리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보시죠? 채무 최고액 모르는 날 채무 확정이죠? 네? 그렇잖아요, 여기. 그래서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자항 내에 보류해서 설정할 수 있죠? 이 경우 뭐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확정되기 이전까지 주된 채무의 소멸, 주된 채무의 이전은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주가 죽었는데 종이 죽지 않고 주가 이전했는데 종이 따라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두 번째 전환 경우에 채무 이전은 최고액 중에 많은 것으로 본다. 산입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근저당은 나중에 근이 떨어지면서 뭐가 돼요? 저당권 되죠? 그러면 채무 최고액이 결정됐다가 채무가 확정되지 근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권 될 때까지는 부정성이 다소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근저당의 가장 큰 특징은 2번의 니은입니다. 부정성 뭐라고요? 완화. 그럼 부정성 완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강화. 그래서 부정성이 엄격한 곳이 있고요. 부정성이 좀 무한 데가 있어요. 약 이제 완화됐다 그러죠? 부정성이 다소 뭐가 됐다? 완화돼 있다. 자, 부정성 엄격한 것이 어디냐면요. 유치권이에요. 무슨 권? 유치권. 완화된 것은 뭐예요? 근저당이에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무슨 물권이요? 법정 담보 물권 유치권은 부정성이 엄격. 채무를 갚으면 절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날라가야 돼요. 근저당은 약정 담보 물권이죠. 약정 담보 물권 무슨 저당은? 근저당은 부정성이 다소 뭐가 돼 있다? 완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성 완화.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근저당권 효력이 있을 겁니다. 넘기시고. 자, 보시면은 페이지 이제 432페이지 가세요. 맨 꼭대기.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아까 채권 최고액 얼마였었습니까? 10억이었잖아요. 근데 최고액 10억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억인데 10억이 초과됐어. 한 1억이 더 초과돼 버렸네요. 플러스 알파가 돼 있어요. 알파가 1억이 더 초과가 됐어요. 10억 원래는 10억인데 초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설정자인 채무자는 뭐예요? 담보 제공자 채무자는 생각해 보세요. 자, 등급에 기재된 최고액만 갚고 말소를 채무자가 이 등기부에 근저당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말소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만 갖고서 말소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돼요. 왜? 담보 제공자가 누구면? 채무자. 지빚이야, 지빚. 지빚이 뭐야? 자신의 뭐야? 빚이죠. 자신의 빚은 어떻게 돼요? 다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설정자 채무자는 뭐예요? 여기까지. 뭘? 어디까지? 10억 플러스 어디까지? 11억을 갚아야지 채무자가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정자가 만약에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일 수도 있어 없어요.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에요. 그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빚입니까? 내 빚이 아닙니까, 이거? 이건 내 빚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 채무자가 아닌 누구? 제3자 내 빚이 뭐야? 내 빚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사람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뭐하고 갚고 자신의 부동산부터는 뭘 갖다가 근저당을 뭐요? 말소를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제3취득자도 누구도 제3취득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당권 붙은 부동산 뒤에 들어오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자도 살아남기 위해서 갚을 때는 집이십니까? 집이시 아닙니까? 이거 내 빚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 이건 내 빚이 뭐야? 아니니까 어디까지만 요 최고액까지만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간단하네. 그럼 뭐라고요? 자신의 빚은 최고액 플러스 알파까지 갚고 내 빚이 아닐 때는 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갚아줘도 좋다. 다음 채권 최고액과 민법 360조 이야기입니다. 특히 맨 밑에 거두 번째 거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것. 또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일반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는 아까 어디였습니까? 360조. 다섯 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 있었고요? 원본, 그 다음에 이자, 세 번째 위약금, 네 번째 체불로 인한 손배. 체불 뭐예요? 손배. 다섯 번째, 네? 실비, 실행 비용이 있었거든요. 아까 이건 몇 년분에 하라고요? 실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서는? 근저당에서는 요두 가지 있죠. 두 가지면 조심하라고요. 네? 포함되어 있죠, 요거? 여기서는 요게 뭐다? XX.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은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XX로 기억하기. 무슨 저당권에서는? 근저당에서는 저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넘기셔가지고 뭐가 있을까? 아, 거기 있네요. 433페이지. 자, 2번이 있습니다.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저당권자가 무엇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를 뭐 하면 신청하면 네, 언제 확정될까요? 채권 최고액 들어가서 있고 무슨 저당이 있었다. 근저당이 있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뭘 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신청했을 때, 뭐 했을 때? 그때 채무가 확정돼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저당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경매 신청 시 자신의 채무가 확정되고요. 근저당이 저당권으로 바뀐다. 특히 2번 별표해 두시고요.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경매 신청 취하를 해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3번, 430페이지 3번, 별표. 근저당권자가 아닌 저당 부동산 경매 신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대금을 담보했을 때
완납했을 때 확정된다. 자, 근저당이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근저당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이걸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선순위, 자, 갑이라 할게요. 채권 최고액이 있고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고요. 좀 지나 보니까 밑에 이제 누가 들어와요? 예? 후순위가 들어와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있고 뭐가 있다? 후 순위 근저당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도 이쪽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뭘 했다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뭐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자, 이 사람의 채무는 확정되겠죠? 네? 채무가 확정되면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이쪽은. 근데 왜 누구는? 선순위가 경매 신청 시 이게 딱 확정되는 게 아니고, 이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채권 채무 가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요? 완납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대금을 뭐 했을 때? 완납했을 때 이때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의 채무가 뭐가 되고 확정되면서 이 사람은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대금이 뭐야? 완납했을 때 비로소 저당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매 신청 시 채무 확정 일반 저당권 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근저당으로 살아가다가 대금을 다 모아게 되면 완납하게 되면 비로소 뭐가 된다? 저 당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답 가셨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이제 공동 저당 들어갑니다. 무슨 저당이요? 자, 공동 저당의 반대말은 단독 저당. 무슨 저당? 단독 저당은 부동산 하나, 등기 하나, 저당권 하나. 그게 무슨 저당? 단독 저당. 공동 저당은 뭘까요? 공동저당은 채권, 동일한 채권. 보세요,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동일한 채권이란 말일 거예요, 그죠? 네, 볼게요. 자, 하나의 동일한 채권 밑에, 네, 부동산이 몇 개가 들어온다? 부동산이 한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등기가 몇 개란 얘기예요? 한 개죠? 그럼 등기 안에 당연히 저당권 한 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들어간다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저당? 무슨 저당? 단독 저당. 그럼 공동 저당은 똑같이 무슨 채권인데 동일한 채권인데 부동산이 몇 개다? 부동산이 만약에 두 개가 들어오면 등기도 몇 개? 두 개. 저당권도 몇 개? 두 개. 그죠? 이게 무슨 저당이에요? 공동 저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저당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3개가 들어오면 등기가 3개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은 몇 개요? 3개예요. 금액이 너무 크면 5개 갖고 오라고 그래요. 5개. 이게 무슨 저당? 그러면 공동 저당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 뭐만큼? 개수만큼. 등기 개수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가 존재하는 거. 그게 무슨 저당? 공동 저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저당이요? 공동 저당.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 저당 했을 때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의 채권이 있어요. 기억이라 할게요. 기억 금액이 있고.
그래서 채무자 누구? 채무자 을이 있어요. 을 채무자 X 토지와 네, 채무자 누구? 네, Y 토지. 자, 토지가 몇 개요?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토지고? X 토지고 이거는 무슨 토지? Y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X 토지의 값이 저당권이 기재가 돼 있겠죠. 공동 저당임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다? 저당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두 개가 들어오면서 저당권 두개 들어간 것이 무슨 저당? 공동 저당. 그리고 이 밑에는 A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건 후순위 저당권자가 붙어 있고 여기는 B라는 저당권자 후순위가 붙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기업 금액을 배당하는 방법은 뭘까?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XY 부동산을 같이 경매에 집어넣는 것. 한꺼번에 같이 경매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동시배당이라고 그래. 무슨 배당이요? 그러면 이 기업 금액을 X 경락대금, Y 경락대금 비율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기업 금액을 안분배하는 방법은 기업 금액을 비율로 따진 거니까 삼각형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삼각형. X 토지 플러스 Y 토지 경락대금 분의 X 토지 경락대금. 그러면 이 부동산의 안분 비액이 나오고, 이거는 기업 금액을 안분하는 거죠? 대금 비율로 나누는 거니까, X 경락대금 플러스 뭐다? Y 경락대금 분의 뭐다? Y. 그러면 디귿이 나와요. 만약에 토지가 세 개면 어떻게 될까? 기업 곱하기 XYZ 분의 X, Y는 기업 곱하기 XYZ 분의 Y, 디귿은 기업 곱하기 XYZ 분의 Z. 삼각형 안분배는 삼각형 이렇게. 그러면 비율로 나누니까 여기는 니은만큼, 여기는 얼만큼, 디귿만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요거 받고 나서 이제 후순위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경락대금에서 요만큼 뺀 나머지 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게 무슨 배당이다? 동시배당. 이걸 안분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 안분. 네, 좋습니다. 그런데 값이 생각해 보니까 굳이 두 개를 하지 않아도 한쪽만 해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쪽에서 몽땅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여기 X 부동산 들어가서 몽땅 받아 나갔어요. 이걸 이시 배당이라고 그래요. 한쪽만 배당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경매할 수 있다. 하나만 경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개를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뭐야? 동시 배당이라고 그러고 하나만 한 것을 뭐라 한다? 이시 배당이라고 제목 적은 것뿐이에요. 한꺼번에 경매 집어넣는 게 무슨 배당? 동시 배당이고 하나만 한 것이 뭐다? 이시 배당. 그러면 이쪽 받고 나가서 금액을 다 가져오는 좋은데 이 후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리하죠. 아까 안분배 금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는 있었는데 몽땅 뽑아가면 이 사람이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후순위 권리자는 살아남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는 선순위를 모여서 이 사람을 대위하는 거야. 후는 이 사람을 모여서 대위해서 이 사람이 이쪽 부동산에서 안분배 금액 있죠. 여기서 요 고명만큼 가서 뭐 한다? 대신 여기서 위치해서 받아간다. 거꾸로 이쪽 부동산 몽땅 받아가면 이때는 누가 이 후가 위로 올라가서 이 사람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이쪽 부동산 안분배 금액 가서 뭐 하면 된다? 대위하면 된다. 아셨습니까? 이것을 책에서 437페이지. 437페이지에 거기 조문이 하나 있죠. 368조 있죠. 368조에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2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한다고 돼 있죠. 이거 얘기한 거죠. 안 불한다는 말, 안 불한다는 거. 이걸 뭐라 한다? 같이 경매 집어넣죠. 두 개를 같이 집어넣죠. 이거 뭐라 한다? 무슨 배당? 동시 배당, 안분이야, 그래서. 각각 안분한다고 그래. 비율에 따라 가져가는 걸 뭐라 한다? 안분, 안분. 분배한다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는 거. 그게 무슨 배당? 동시 배당. 자, 한편, 두 번째 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모여서 대위에서 저당권 모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한쪽만 했다는 얘기죠? 무슨 배당이죠? 일시 배당하게 되면, 자, 일시 배당하면, 자, 이 채무자 부동산에 누구? 후순위 권리자. 이쪽 채무자 부동산에 후순위 걸려 있죠. 서로 이렇게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크로스 했던 얘기죠. 이시 배당됐을 때 이시 배당 부동산에 누구는 후는 다른 부동산 들어가서 선순위 권리자 안분배 금액을 뭐 한다? 대위. 그래서 동시 배당하면 안분. 그죠? 동시 배당 뭐 한다? 이쪽 부동산 안분, 이쪽 부동산 안분. 네, 이게 437페이지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동시 배당금 무슨 배당? 이시 배당은 좋은데 이게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가 물상 보증일 때 그때 이제 달라집니다. 이 조문은 각각 채무자 X토지, 채무자 Y토지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한쪽은 채무자고 한쪽은 뭐일 때? 제3자 토지일 때다 깨져요, 저게. 보세요. 한쪽은 을, 채무자 X토지고 이쪽은 병, 누구? 제3자. 이 제3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물상 보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X 토지고 똑같이 Y 토지인데 이쪽은 누구 거고? 이쪽은 누구 거고? 채무자 건데 이쪽은 누구 거다? 채무자 게 아니고 누구 거다? 제3자 물상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X와 Y를 같이 경매에 집어넣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이 경매를 집어넣었잖아요. 같이 경매 집어넣어 아까 여기 뭐 한다고 했어요? 비율에 따라서 뭐 한다고 했어요? 안분한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저쪽에. 근데 이 물상 보증인이 왜 안분하느냐? 안분 안 된다. 먼저 여기서 뭐 받아보고, 전액을 뭐 받아보고, 변제 받아봐라 얘기예요. 만약에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예? 잔액이 남으면 그때 나한테 와라. 이게 판례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뭐고요? 채무자 부동산이고 한쪽이 뭐라면 제3자일 때는 안분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431페이지 보시면 430페이지 관련 판례 있습니까? 맨 밑에? 네. 거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돼서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368조 1항 안분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입니다. 자, 출신 부분 보겠습니다.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에 배당했을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요.
부적본이 있을 때 비로소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기셔 가지고 439페이지입니다. 보충 학습입니다. 무슨 학습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쪽 부동산과 이쪽 부동산이 있는데 20 이상 하는 경우입니다. 한쪽만 하는 경우에 뭐 하는 경우? 그럼 보세요. 이쪽에 저당권이 있었고 이쪽도 갑이 저당권 갖고 있었고 공동 저당이라고 아까 표시했었죠. 여기는 A라는 후순위가 있고, 그죠? 이쪽은 B라는 저당권자 후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쪽 부동산 들어와서 거기 지금 어느 거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 채무자 소유였죠.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싹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이 후는 이 사람을 타고서, 에? 뭘 타고서? 이 사람 이쪽에 가고 싶겠지.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셨어요? 채무자하고 물상 보증 있을 때 채무자 부동산 딱 타고 몽땅 받아갔을 때 채무자 부동산의 후는 이쪽 부동산 입장할 수를 없습니다. 여기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나한테 오느냐? 나 관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쩌 부동산 들어갔으면 이쪽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구상권 행사에다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는? 이 사람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을 관계는 이 사람 뭐요? 이 상황 있잖아요. 요 사람은 요로 들어가요. 뭐 한다고요? 이게 대위 취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누구는 후는 이쪽 타고서 이쪽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 아시세요? 그러면 채무자 부동산의 누구는 채무자 이 X토지의 누구는 후순위 권리자는 이쪽에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입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제3자 Y토지의 누구는 후순위는 이쪽에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입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깨져버리죠. 이게 이건 채무자 일단은 얘기고 한쪽이 만약에 뭐고 채무자고 한쪽이 물상 보증일 때는 이 안분을 뭐 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일단 어디서 받고 여기서 받아보고 전액 받아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비로소 일로 온다는 얘기고 아까 채무자 X, 채무자 Y일 때는 이렇게 그림이 예뻤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채무자 후는 어딘 못 가고 못 가. 어디 후만 갈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가고 이 사람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페이지 있는 거예요? 439페이지에 1번에 1번하고 2번에 1번. 열심히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채무자 후 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 부동산 입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편, 어디 후는? 물상 보증인 부동산의 후는? 채무자 부동산에 뭐할수 있다? 입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좀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저당도 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근 저당하고 무슨 저당, 공동 저당 설명드렸습니다. 네, 잠시 따도록 하겠습니다.